수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. 왜? 내가 부끄럽니? 어. 인사 언제예요? 아, 이렇게. 원장님. 어색하지도. 네. 원장님 지난 시간에 뭐 하셨어요? 지난 시간에 골반 운동 1번 엉덩이 조이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죠? 엉덩이 조이기 해보시게요. 엉덩이 조이기 왜 해야 됩니까? 네,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골반에서 골반을 교정하거나 그 골반의 정렬을 맞출 때 하는 방법 몇 가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골반 교정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대대 상상하는 이미지는 골반 뼈를 어떻게 손으로 밀거나 교정해서 맞추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골반 뼈를 유지하는 근육이고 골반 뼈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쉽게 고정하는 방법이 엉덩이 조이기죠. 왜냐하면 우리가 골반 바닥을 형성하는 골반 정형이나 안쪽의 장요근은 만지기나 운동시키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. 전문가가 아니면.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엉덩이 사이를 맞추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 힙 조인트에 고관절 내외전, 네. 외전 그 가동범위 맞추는 게 굉장히 골반 정렬에 유지를 많이 시켜주거든요. 그럼 엉덩이 조이기를 이용해서 골반을 정렬한다? 그렇죠. 엉덩이 조이기 이용해서 그 사이즈를 맞추는 건 사실 그 보디빌딩이나 스트렝스 훈련으로 근사이즈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 근육의 장력을 맞추기 위해서 등척성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등척성 운동도 꾸준히 하면 사이즈 맞춰지겠지만 그 근사이즈에는 확실히 스트렝스나 그 부위별 근력 운동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.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할 거지만 일단은 지금 하는 컨셉은 맨몸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도구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엉덩이 사이즈를 키우기 전에 그 전에 엉덩이 자체의 장력을 이용해서 그렇죠. 장력을 이용해서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엉덩이 조이는 훈련이죠. 제 엉덩이 보세요. 자, 발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발 45도 정도 벌려서 엉덩이 조이는 걸 이렇게 하면 요거가 잘 보이죠? 엉덩이 조이는 건 골반 정형이나 그 케겔 운동처럼 항문 조이는 건 다릅니다. 엉덩이에 대둔근, 중둔근, 소둔근이 있는 겹쳐져 있는데 대둔근, 중둔근, 소둔근이 겹쳐져 있는데 이걸 다 쥐어짜듯이 하나, 둘, 셋 뒷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건 잘 되는데 사람들이 11자에서 발 11자는 두 번째 발가락의 두꿈치 1자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거기서 조이는 걸 하시고 어깨 넓이에서 15자인 상태에서도 엉덩이가 굉장히 잘 나와야 이렇게 그 각도에 따라서 엉덩이를 잘 조일 수 있게 맞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게 팔로 치면 네. 팔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도 이두근의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두근이 잘 안 보이죠? 근데 여기선 되고 여기 힘이 안 들어간다 뭔가 인지를 못하거나 장력 조절을 못하는 거겠죠? 같이 해볼까요? 그림 이상할 것 같은데 아 네 좀 수치스러워 자 먼저 발을 어깨 넓이에서 45도 이렇게 벌리고 그래서 엉덩이 조이기 다섯 번만 해볼까요? 자세보다는 좀 더 벌리네요. 아 예. 이게 사실 이게 보통 팔자 걸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이기 팔자에서 잘 되는데 안으로 못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팔자나 팔자 걸음에서 먼저 조일 수 있는 범위 찾아야 됩니다. 조여볼게요. 다섯 번. 하나, 둘, 확실히 셋, 넷. 어 쉽지 않아요. 다섯. 저 처음 해봤는데. 잘 되나요? 느낌인가요? 똥꼬보다는 더 둔근이 조이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. 어, 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발을 좀 더 조이고 있네요. 발을 좀 더 벌리시면 됩니다. 그럴 때는 45도 정도로 정말 크게 벌리고 자 거기서 조여보세요. 둘 하고 있나요? 셋 넷 잘 모르겠으면 손을 대서 엉덩이를 느끼셔도 좋아요. 이 상태. 요 사람마다 조금 다 차이는 있습니다. 똑같은 사람은 없죠. 로봇도 아니고. 근데 엉덩이 조이는 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저는 허벅지가 계속 조이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건 이 엉덩이보다 허벅지에 그 장력에도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건데 그건 엉덩이 조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제일 좋은 건 손을 이용한 게 좋아요. 우리가 손발이 센서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그 손을 얼려서 예, 집중한 게 좋거든요. 이렇게 해서 그 엉덩이 느끼면서 조이려고 노력을 하세요. 증명은 잘 되고 있습니다. 단지 본인이 이제 잘 되고 있는데 허벅지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허벅지 느낌을 잊어버리고 손 느낌에 더 집중하시면 엉덩이도 잘 조여질 겁니다. 안 될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먼저 일자를 만든 다음에 해보세요.
이게 우리가 엄지 발자국으로 일자를 만들면 그 약간은 팔자거든요. 거기서 엉덩이 조이는 걸 해보겠습니다. 11자에서 조여보세요. 11자에서 조여보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거의 그 정도면 잘 되는 겁니다. 넷, 다섯.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옷자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잘 된다면 이제 그렇게 엉덩이 조이 끝났습니다. 요거를 보통 다섯 개씩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다섯 개인데 사실 한 발 스탠스에 한 20, 30번 해야 됩니다. 물론 등척성 운동이란 건 쥐고 가만히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힘을 잘 못 주거나 환자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일반인분들은 등척성 운동 하기가 좀 깝깝합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횟수를 20, 30번 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. 다음 레벨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엉덩이 조이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골반 교정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펠빅 틸팅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펠빅 틸팅이요? 펠빅 틸팅이요. 펠빅 틸팅. 펠빅 틸트. 펠빅 틸팅. 펠빅 틸팅이라고 하셨는데요? 펠빅이요? 펠빅 틸팅이라고 하셨는데요?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하는 걸 되게 귀찮아요. 제가 원래 말할 때 보면 항상 지금 방송도 벌써 3년째 하고 있지만 말하는 거 귀찮아요. 그래갖고 말을 많이 제가 먹습니다. 말을 너무 많이 드셨네요. 네. 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? 네, 없습니다.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. 네. 펠빅 왔어! 옮겼다. 제가 지금 저도 손바닥이 짧아지더라고요. 나한테 물 들고 있어. 펠빅 틸팅!